안녕하세요. 일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병석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센텐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래프트 센텐스라는 것을 공부해 볼게요. 이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분열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분열문, 쪼개진 문장. 이 클래프트가 쪼개진이고 이게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분열문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냥 클래프트라는 단어 하나 더 외우시라고 써놨습니다. 분열문, 클래프트 센텐스 공부해 봅시다. 일단 클래프트 센텐스에 대한 개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먼저 이 질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초 드릴게요. 되셨죠? 봅시다. 분법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left, 쪼개진 sentence, 문장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게 분열문, 그럼 우리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강조구문이에요. 왜 강조구문, Cleft sentence, 쪼개진 문장, 분열문이라고 얘기를 하냐. 원래 이 Cleft sentence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프트 센텐스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사용해서 문장을 쪼갭니다. 이걸 쪼개요, 문장을. 그래서 Tom이 broke 해서 the window를 여기에서 내가 이 주어인 Tom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서 쪼갭니다. it 쓰고요. 그다음 비동사를 쓰는데 과거면 was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tom 강조할 말 써주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It was Tom that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it was that이 쓰여서 중간에 to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가 나오니까 tom과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이 쪼개져 있죠. 그죠? 원래 문장이 Tom broke the window 였잖아. 이해됐어요? 쪼개는 목적이 뭐라고요? 강조라고. 이래서 the window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the window that Tom broke.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강조구문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it이 쓰이고요. 보통 is나 was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 뭐 maybe 같은 조동사가 들어간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줍니까? 강조할 말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that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줍니다. that 대신에 관계사인 뭐 그 which라든지 who 이런 것들을 쓰이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는 이래서 Tom이 깼다고 했잖아요. 누가 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Who broke the window? 물음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who를 강조할 수 있어. who를 강조하면 it을 써주고 was를 써주고 그 다음에 who를 써주고 that을 써주고 그 다음에 broke the window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런 문장에 의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야 돼요. 의문문을 바꾸면 의문사 후가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it was는 뭐가 됩니까? was it that이 됩니다. 그 다음에 broke the window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물음표까지 됐어? 그래서 의문문에서 직접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was it that이 붙어 is it that 또는 was it that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가 앞에 나오고 wh 붙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is라든지 was가 나오고 it이 나오고 that이 나오고 쭉 나가는 구조 물음표가 나오면 이거는 is it that, was it that이 왜 쓰인 것이다? 강조 때문에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빼놓고선 해석하시면 돼요. was it that 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배웠던 그 일반적인 건 it was 그것은 Tom이었어. 뭐가 그 창문을 깼던 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프 센텐스가 뭐냐면 보통 or이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문장 구조의 클래프 센텐스가 있어요. 볼게요. I want
some sleep. 난 약간의 잠을 원한다 라는 문장이 있지? 그죠?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all을 문 뒤에 씁니다. all 또는 what을. 그 다음에 I want를 써줘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약간의 잠이야. 이런 식의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뭐였습니까? I want some sleep이 보일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애가 누구예요? all과 is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잠이다라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장 구조로 하면 이런 거 있어요. I want to get some sleep. 나는 약간의 잠을 자고 싶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강조하면, 이걸 강조하면 all I want to do가 나와요, 그래. All I want to do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get some sleep이 쓰입니다. 어찌 보면 요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이. 이건 다시 한번 볼게요. All I want to do is get some sleep. I want to get some sleep. 보이죠? I want to get some sleep. 그죠? 그럼 이거 더 들어간 게 뭐야? 문장이 쪼개지면서 더 들어간 게 all do is가 들어갔잖아. 이해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맞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to 앞에 있었거든. I wanna get some sleep이잖아. So all I wanna do is get some sleep. 무진장 많이 나와요. 무진장 많이 나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지금 그냥 all is를 쓰는 게 있고 all do is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죠? all is를 쓰는 거는 옛날에 그 Love Actually라는 그 영화에서 노래 나왔잖아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죠? All I want for Christmas. 내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원하는 건 너야. 뭐 말인지 이해돼서 그거 있었고 옛날에 이런 팝송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All I wanna do is have some fun. 또 여성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All I wanna do is have some fun. 이런 노래 가사가 계속 선생님 머릿속에 있어요. All I wanna do is have some fun. 모르겠어요. 제목도 모르겠어. 그냥 이거를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 여성 그룹이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즐거움을 갖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have라는 동사 원형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다. 아시겠어요? 틀리지 않다. 선생님 그러면요. to를 쓰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다 to have 쓰면 틀려요? 아, to have를 쓰면 틀리진 않아요. to have를 쓰면 틀리지 않아. 여기까지 주어되고 이제 동사가 to 부정사절 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부 설명 중에 이게 to have에서 to가 탈락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된 설명이야. 이해됐어? 원래는 to를 안 쓰는 건데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 원칙은 to 안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원형 쓰는 게 원칙이야. to가 생략되고 날아간 게 아닙니다. to를 더 써서 문제될 건 없지만 원칙은 안 쓰는 것이다. 됐어요? 이게 바로 클래스 센텐스입니다. 됐죠? 강조 구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복잡한 부분도 있어. 뭐 that's why라든지 이런 것들도 클래스 센텐스의 일부로 보는데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he wanted,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was set to sit. 그죠? set이냐 to sit이냐. 이거는 아까 그 첫 클래스 센텐스 그 all 하고 was 쓰는 거에서 두 번째 거 말고 첫 번째 거 있죠? All I want is some sleep.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원래는 어떤 게 원문장이었습니까? He wanted 그 다음에 to sit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그럼 아까 배운 그 두 번째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두 번째 거 쓰면은 둘을 써줘야 돼. All he wanted to do was 그럼 뭐가 되는 거야? sit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All he wanted to do was si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는 sit이라는 동사 원형이 맞아. 알겠어? 근데 지금처럼 쓰면 all he wanted was to sit 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 all he wanted,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to sit이야. 여러분, sit이라는 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PP 형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나올 수가 없어. to sit만 맞죠. 이해됐어요? 어. 그냥 sit을 쓸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sit이 안 쓰여요. to sit 써야지 맞는 거야.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였습니다. to sit, 앉아있는 거였어요. with the paper, 그 종이와 함께 앉아있는 거지. 지금 시험지랑 같이 있는 거, 앉아있는 거였어. until, 아까 until 배웠죠? 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 변화 시점입니다. 그가 진정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을 때까지 앉아있는 거였지. 그지? 단지 앉아있는 것만 원했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정답은 to sit.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All he wanted was to sit with the paper until he could calm down and relax. 그죠? 다시 한번 갑니다. All he wanted,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was였어요. To sit, 앉아있는 거였어. With the paper, 그 시험지와 함께 앉아있는 거. 시험지 가지고 앉아있는 거였어. Until, 뭐 할 때까지? He could calm down and relax. 그가 진정하고 편해질 때까지. 그죠? 됐나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ll he wanted was to sit with the paper until he could calm down and relax. 다시 한번요. All he wanted was to sit with the paper until he could calm down and relax. 다시 한번요. All he wanted was to sit with the paper until he could calm down and relax. 됐죠? 응? 분석, 해석, 반복해서 읽기. 이걸 세트로 묶으셔서 계속 하시면 여러분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클랩 센텐스가 문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 저거는 틀린 문장으로 나오기보다는 맞는 문장인데 밑줄 그어서 함정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죠? All I wanna do is get some sleep. 그죠? Get some sleep. 동사 원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익혀놓으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장들, 아까 설명했던 문장들도 숙달시켜 보세요. 어, all I wanna do is get some sleep. 그죠? All I wanna do is have some fun. 이런 것들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어떤 문제 나와도 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클랩 센텐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